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이뤄지는 학교들의 행태에 염량세태의 비애감이 느껴집니다. 한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공정한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입니다.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 유기로 단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창 장관은 비교할 수도 없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도 국민대는 모르쇠로 당선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학문의 양심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학력 경력 위조는 법적으로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수사기관과 국민대 등 관련 기관이 계속해서 직무를 유기한다면 이는 또한 번의 김로 조불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입니까? 분노하는 국민의 불같은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